땀이나. 여기 전기가 없대.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AC60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블루에티 파워뱅크. 조금 해갖고 용량 얼마 나오겠어 이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80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확장형 파워뱅크. 자, 이 확장선으로 용량을 확장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다시 돌리면 딱 빠지지 않고 고정이 싹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해서 간단하게는 이거 하나 들고 다니고, 네, 2박 3일 뭐 이렇게 갈 때는 두 개 다 들고 가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간단하게 쓸 때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고, 용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다니면 충분합니다. 지금 냉장고 하나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냉장고 지금 몇 시간 돌릴 수 있나요? 32.8시간. 32.8시간인데 불빛도 되게 선명하다. 그렇죠. 네. 지금 32.8시간인데 저희 적정 수준 온도로 떨어지면은 용량을 더 적게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박 정도도 가능할 2박이 거다. 2박이 먹고 3박도 되겠다. 네. 이제 12V는 되고, USC 타입 이런 거 간단하게 기본은 되는데, 일단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220V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 거 AC60 요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튿날 점심 시간입니다. 66% 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핸드폰 충전도 하고, 스트링 라이트 이렇게 밝히는 거, 요것도 충전 다 하고, 냉장고도 다 쓰고 있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1박 2일을 사용했는데, 지금 절반도 안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래 가기는 오래 가네. 블루에티 AC60과, 그리고 B80, 이 두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지금 냉장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도로 맞춰놔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3% 남았어요. 99.9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전력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냉장고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냉장고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면은 전력을 거의 잡아먹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틀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제가 막 충전하는 선, 여러 가지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카메라 충전하고 막 했거든요. 타프 스트링 그 선에 연결하는 그 불빛, 그것들도 어저께 막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막 충전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거의 다 되는 상황에 43%. 물론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썼습니다. 사용이 필요 없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뭐 전기장판까지는 안 썼는데, 전기장판 사용해도 1박까지는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고, 2박도 조금 아껴서 전기 아껴서 사용을 하면 2박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양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박을 했지만 전기장판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대신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2박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 정도의 양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남았는데 뭐 43%면 냉장고 온도를 약간 조절해서 조금 약간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전력을 아끼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에티 짱이에요. 짜란!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 앞에 이렇게 두 가지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워뱅크 여기서 종결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파워뱅크를 써봤지만 저한테 딱 맞는 그런 파워뱅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뱅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AC60, 이쪽은 B80에는 파워뱅크입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220V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다가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서 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B90 보조 배터리용 파워뱅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잭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큰 그런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무게라든지 이런 부피가 좀 너무 커서 그거를 한 번에 들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위주로 하는 그런 캠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약에 1박 2일을 하고 제가 이제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거나 그런 날에는 AC60 요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용량도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파워뱅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워 버튼이 있고요. DC, AC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눌러주시면 이제 파워가 켜지게 되고요. 여기에 LCD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99%의 94.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기를 얼마만큼 쓰는지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내가 쓸 수 있는 그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2V 10A짜리 이렇게 홀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10A 쓰실 때에는 DC를 꾹 눌러시면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그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인원 파워뱅크는 220V를 사용하려면 인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보시면 이 B80은 인버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데에도 용량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대신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없어요. AC60은 220V를 사용하는 게 두 개 이렇게 있고요. AC라는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A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USB-C 100W짜리가 하나 있고요. USB-A 5V 3A짜리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80 같은 경우에는 12V 10A 이렇게 있고요. USB 100W짜리 이렇게 있고요. USB A 타입 18W라서 좀 고출력의 포트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항상 DC 이렇게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를 보시면 이쪽은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 연결하는.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좀 밝게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1단, 2단, 그리고 깜빡깜빡 구조신호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반대쪽 돌리면은 똑같은 그런 포트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이 선이 B80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짝깍 들어가고요. 딸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두 개를 함께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는 제가 블루에티 파워뱅크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 충전 와이어리스 차징 15W짜리 상단에 하나가 있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캠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도 모르겠고 날씨가 갑자기 바뀔 때도 많잖아요. IP65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그나마 가장 그 야외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파워뱅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C60과 B80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IP65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과 흙먼지에 강하다. 아, 그거 오늘 지금 바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보면서 얼마나 방수 능력이 탁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비가 와요. 비가 막 폭풍, 지금 막 난리 났어. 와, 여러분, 비가 이렇게 와요, 지금. 어? 뭐, 사방에서 지금 막, 예? 들이닥칩니다, 지금. 예? 와, 들이듭니다, 들이부어. 와, 천둥, 번개 막 오고 난리 났다,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툭툭, 예, 툭툭. 이렇게 해도 방수와 방진 모두 방어가 잘 되는 그런 파워뱅크다. 그래서 저 같은 날씨 요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캠핑 나가면은 수시로 환경이 바뀌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전기를 쓰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AC60과 B80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캠핑을 하시다가 야외에서 비가 오는 거나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는 거가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AC60과 B80 조합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